자, 16번 봅시다. 여러분, 게스트가 주어라는 게 눈에 확 보여야 되고요. 여러분,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걸, 수식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. 자, 보통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괄호를 치게 하는데, 여러분도 괄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. 왜 괄호를 치면 좋냐면, 이게 처음에는요, 여러분, 눈에 잘안 익어서 괄호 치는 게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는 괄호 안 쳐도 됩니다. 눈으로 괄호를 치니까. 근데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괄호 치시고요. 주의하셔야 될게 절대 이렇게 막 금을 그어서 버린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전치사구는 여러분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어요.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여기서 문제 풀 때는 잠깐 안 써먹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다고 볼펜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. 절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두시기 바라고요. 반드시 연필로 문제 푸세요. 문제 푸실 때는. 자, 그럼 게스트 캔 문제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캔이 뭐예요? 그렇죠. 조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? 동사의 원형 자리. 그래서 동사 원형을 골라야 돼. 일단 B는 안 되죠. 그러면 여러분, A, C, D가 다 동사의 원형의 개념이 쓰이네요. 자, A는 use 사용하다고요. 그 다음에 be used는 사용되다 라는 뜻이 되고요. 그 다음에 have been used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. 이게 아니라 과거에 했음이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개념이 됩니다. 알아두세요. Can FPP 그러면 과거에 했을 수 있다, 했을 것이다. 이런 과거 추측이에요. 추측이라는 개념. 그래서 일단 얘는 안 되는데 일단 둡시다. 여러분이 그럼 여기에서 또 봐야 될게 있어요. A와 CD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? A는 능동태, CD는 수동태인데 뒤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? Computers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. 자, 이 Computers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걸러지는 게 수동태는 걸려야 되는데 CD가 수동태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A. 이게 여러분 지금 되게,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분이 느꼈을 때 뭐지? 할수 있지만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. 토익에서는 여러분이 빠르게 풀어야 돼. 이 문제를 하나 푸는데 보통 우리 이제 뭐 연습할 때는 뭐 15초, 20초, 뭐 30초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답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. 그만큼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수동태의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아, 캔이 봤다. 캔이 봤으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. 원형이 와야 되니까 일단 B 날리고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B가 지워지겠죠. 그 다음에 뒤에 컴퓨터 있네. 그러면 능동태가 오겠구나. 그래서 CD를 버리면 이 계산이 적어도 여러분이 5초에서 10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물론 빠른 친구도 뭐 5초 정도 되겠지만, 그러나 검사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. 일단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순식간에 찾아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. 정답은 여기서는 컴퓨터가 끝나겠습니다. 정답은 그래서 A, use가 되겠습니다.